이 문제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둘까? 내 작은 성의야. 상선 증서. 오. 이제 항구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북쪽으로 갈수 있다고? 띄워보죠. 이게 상선이군요. 더 좋은 배도 있나요? 아, 제일 좋은 배가 상선이구나. 너무 좋다. 타자. 타서 픽업. 아, 너무 좋죠. 떠다니는 보물상자. 와, 겁나 강해. 아, 잠깐만. 풀릴. 와. 야, 딜까지? 아, 근데 도발이 한턴 가는군요. 아, 겁나 아파. 딱댐. 기분 좋죠, 이러면 또. 보물지도. 보물지도가 제가 두 개가 있네요. 두개다 써봐야겠다. 로즈니에게. 하나. 이거, 그거네. 아까 그 미믹이네. 안 먹겠습니다. 그딱 좋은 것도 아니구만. 근데 가서 먹어야 되나? 믿습니다. 이거 그냥 그거구나. 게이득이네. 마법, 이거 얘 거죠? 그때. 아, 누가 먹으면 좀 그런데. 오! 와! 인지. 자, 이건 무기고로 왔습니다. 완료. 왕실 수상 바살리 북쪽 신화. 왕실 무기고를 찾아냈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대되는데.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 잠깐만요.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열쇠가 어디 있는데? 잠깐. 얼음 성지 처치하기. 아, 뭐야. 너무하네. 기대를 안고 왔는데.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죠. 아이템 받기.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라면 집중력을 다쓸수 있어. 인지다. 리베누크가 포위되었어. 방어하도록 도와줘. 아, 레벨 2밖에 안 되네요. 온다. 오시고요. 찌르기. 아, 다 세다 근데. 기절 74%, 정지. 범위 공격 대상으로 정지를 건다고? 이게 뭔 말일까요? 써보자, 궁금하다. 올! 둘이서 하나 잡으면 되겠네? 그렇지! 너무 아름답고. 이겼네, 이건. 너무 노즈니템만 나왔다, 근데. 획득. 크리티컬 확률과 이속도. 고블린의 활. 이건 속도로 쏘는 활이네요. 안 쓰겠습니다. 일단 획득만 해주죠. 이거 네 번이구나.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아, 깔끔. 아, 좋습니다. 거의 딱댐. 딱댐이었나, 그냥? 와, 돈 주는 거. 미쳤다. 속도, 오! 이거 끼겠습니다. 최대 집중력 필요 없고. 너와 함께 시면으로 모여. 마지막 파도야! 아, 내가 이겨서 기뻐서 한 말이었구나. 나를 죽이겠다는 뜻인 줄 알았네. 자, 암살자가 14 데미지가 들어오네. 암살자를 그냥 치겠으면 체력이 많긴 한데. 너무 아프니까. 아, 제발. 이 정도는 맞을만 하지? 14 데미지에 비하면. 자, 혼내줍니다. 잡았다.
우리 법 법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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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네요. 누적하겠습니다. 6 데미지. 아, 그렇게 예쁘게 잘 때려준다고? 별 기대 안 했는데? 기절 한번 믿습니다. 그렇지. 와, 너무 잘 싸운다 노진이. 정신 나갔죠? 알토. 찌르기. 아, 이렇게 알뜰하게. 봄. 아, 도발은 안 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니 보상이겠죠? 불안하게 마지막이라 그래. 마법 수정. 번개 구슬. 모든 적 대상에게 15 데미지를 주고요. 쇼크 발생률을 발동시키고요. 전투 턴을 사용합니다. 아이템을 써도 이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쓰면은 턴을 못 쓰나 봐요. 전체 15 데미지에 쇼크가 돼 있는데 쇼크가 이제 동전 하나를 이제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해피 증가 주인공 거. 왔다. 잘 만든 템브라. 잘 만든 템브라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구매해 주겠습니다. 구입 및 착용. 얼음 휴식처가 포위되었어. 방어하도록 도와줘. 체력 회복시키고 올걸 그랬다. 잠깐만요. 아이템이라도 좀 옮기게 해줘. 잠깐만. 아이템이라도 좀 옮기게 해줘. 신의 수염. 두 개. 그리고 얘한테 두 개. 좋아요. 싸우기. 한층 더 강해진 템브라를 얻고 더 강해진 제 파티기 때문에 칠 리가 없죠. 누굴 치던 똑같네. 너는 광역 없냐? 기본템이라서. 아휴. 그래도 뭐. 잘했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아무래도 좋을 때는 또 잘 쳐요. 중요할 때 다음에 잘 때리겠죠? 이제 보스. 속도. 속도 90이네? 저격샷. 속도 90인데 이거 갈까요? 지금 끼고 있는 장비가 13인데 갑시다. 너와 함께 심연으로. 마지막 파도야. 아, 잡았으면 됐어. 아, 달달하다. 픽업. 이 녀석까지 먹고 가죠. 아, 혼내줍니다. 어? 아, 인지다. 근데 괜찮네? 강도의 글레이브가 나왔습니다. 강도 글레이브. 어, 진짜 노준이 세팅인데? 이동하죠. 생명의 분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 하나. 아, 좋아요. 쭉쭉 갑시다. 어? 야시장 갈 수 있지 않나? 따뜻한 루비. 스커지에 대한 데미지 증가. 동굴 트롤 돕기. 와, 드디어 아이템 나왔습니다. 야시장에서. 이걸로 가야 되나? 날렵한 신발을 착용하고요. 동굴 트롤 돕기도 착용하겠습니다. 숲 트롤도 잡아야지. 와, 겁나 느려. 찌르기. 글레이브의 찌르기. 그리고 뭐 항상 강하던 이거. 그리고 이름 뭐였죠? 엄청 센 도끼. 이건 뭐죠? 아, 범위 공격이구나. 뿡. 이걸 맞으면 아프겠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강풍이다.
텐트를 10레벨이야? 나 못 깨네 그러면 4레벨이니까? 아이고 10레벨짜리였어요? 나 몰랐는데?